그만해. 뭘요? 네가 만나는 남자 내 남편이라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. 웃겨서요. 언니가 말했잖아요. 그 남자 부인이 되라고 나한테. 뺏어서라도, 훔쳐서라도 신명섭 그 남자 가지라고 그랬었잖아. 미안한데 나 그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, 언니. 언니 말대로 그 남자 없인 살 수 없고. 그래서 신명섭 그 남자 가지려고. 야! 뭐가 그렇게 당당해? 남의 남편 후련한 년이 뭐가 그렇게 떳떳해? 내가 미친년이다. 내 남편하고 노란년년일지도 모르고 친동생처럼 여겼으니, 그런 년한테 내 남편 가지라고 했으니 내가 미친년이야. 죽어. 7月27号晚间8点到10点，《女王的家》全台首播。